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글을 많이 썼다는 건 이미 너가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야. 그 글을 읽으려고 나온 거거든? 잘 생각해봐. 좀 생각해봐. 긴장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그냥 그 행동에 좀 집중하라 이거야. Let's get it, man. The PPT in the building. 자, 전국에 대표 때문에 이제 코머리를 앓고 계신 민민민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미라미나. 자, 오늘 이제 마크말로 와 고대하고 고대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야. 발표 포인트 강의, 발표 잘하는 법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댓글 잘 먹었습니다. 소화를 했고요. 이 발표에 대한 제 주관적인 생각들 한번 씹으려서 이 면접 포인트 강의에 이어서 발표도 여러분들이 잘 찢어놓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핵심 포인트로 가시죠. 자, 일단은 세 가지 정도면 뭐 충분합니다. 바로 한번 씹으려 볼게요. 잘 봐. 1번, 청중보다 중요한 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청중이 교수님 또는 선생님보다 중요하다. 그래도 과제는 교수님이 내준 거 아니. 이런 반론을 씹으린 친구들이 많을 거야. 그런데 잘 들으세요. 너네가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히 교수님이든 선생님이든 태스크를 줬겠지만 발표는 누구한테? 청중이야.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그 면접을 너네가 네가 말하기를 했을 때 그 면접관들 앞에서 그분들을 위한 말하기를 하지만 발표는 청중을 위한 말하기다. 태스크를 이분들이 줬잖아. 그럼 평가를 이분들은 어디서 할까? 보통 발표와 더불어서 레포트를 제출하더라고요. 그 주제에 관한 레포트에서 이분들은 사실은 너의 말하기보다는 너가 쓴 글, 그 글 내에서의 논리적 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주제에 대해서 너가 얼마나 파고들었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인 발표 자체는 listeners 청중한테 집중하는 것이 맞다. 청중이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like 남고 남고에서 너가 발표를 한다고 쳐봐. 그러면 남자밖에 없잖아. 그러면 뭐 스포츠나 게임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좀 들어주셔야 그 청중들이 스무스하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겠지. 교수나 선생님보다는 청중을 목적으로 한 말하기다 발표는. 그리고 그 청중이 좋아할 만한 소스를 비유적으로 활용해라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One slide, one message. 중요하다. 뭐 프렌치 요즘 사용하는 분들도 많고 그냥 일반적인 이제 PPT 사용하는 분이 많아요. 저는 이제 노 PPT로 진행한 또 레전드 발표도 있고 뭐 PPT를 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휘황찬란할 필요 없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가 있으면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갖다가 박는 경우도 있는데 땡동 이러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잘 집어넣는 친구들이 있는데 본질에 집중해.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다. 갖다 쳐버리고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그림 하나 두고 뭐 물음표 이렇게 해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글보단 그림 적어도 메시지가 들어가는 원 메시지 정도만 펼쳐서 사실은 그 슬라이드 하나 안에 하나의 정보만 청중의 대가리 머릿속에 박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능력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너무 많이 쓰지 마. 한 줄 정도 쓰고 전달하고픈 그 정보를 이미지화해서 찢어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글을 많이 썼다는 건 이미 너가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야. 그 글을 읽으려고 나온 거거든? 잘 생각해봐. 좀 생각해봐. 자, 마지막으로 긴장감. 그러니까 이제 울어버려. 발표 전날 DM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DM이 옵니다. 긴장에 대한 얘기죠. 글쎄요, 저도 발표할 때 긴장이 아예 안 된다고 하면 새빨간 구라겠죠.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준비 진짜 많이 해야 돼. 자꾸 이제 청년 멘토 포스로 이렇게 하기는 싫지만 꼰대가 되긴 싫지만 준비 많이 해야 돼. 연습 많이 해야 돼. 요 발표 있잖아요, 요 자기소개 발표. 요게 이제 커트라인 이제 시간 제한 자체가 1분 30초였거든요. 제가 그 모든 문장을 다 외웠어요, 순서까지. 그 모든 워딩을. 1분 30초이기 때문에 가능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정도로 뭐 전부 다 외워라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짧은 시간 정도는 제가 외웠잖아요. 그만큼 다른 발표들도 여러분들이 했을 때 조금 열심히 어느 정도 원고를 많이 숙지해서 슬라이드마다 이미지를 띄워놓더라도 이 이미지를 갖고 청중과 상호작용을 뜰 수 있을 만큼 그 내용들을 완벽히 숙지해야 되는 게 사실은 긴장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 긴장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그냥 그 행동에 좀 집중하라 이거야. 가장 발표에서 이 긴장에 관해서 가장 위기 순간이 사실은 읽다가 갑자기 딱 갑분싸 되는 포스거든요. 갑자기 머릿속에 하얘질 수가 있어요. 비단 발표뿐만은 아닙니다. 하얘진 그 상황에서 잠깐 이렇게 눈을 들어보면 애들이 다 일단 너를 안 보고 있어.
뭔가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교수님도 이제 그냥 페이퍼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너한테 그냥 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적의 순간을 정말 잘 들어야 돼. 정말 잘 들어야 돼. 원고를 들지 말고 너가 준비한 원고를 그냥 단상에 뒀다가 백지 포스의 위기 상황이 딱 크리스 터지면은 봐서 정확하게 이 슬라이드에 해당하는 키워드 딱 읽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할 거 없어. 너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 실수 누구나 하잖아.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읽고 바로 네 하고 바로 시작하는 것이 그 타임라인도 지키고 정확하게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Let's get it, man. 여러분들 이제 코드하고 고대하셨던 발표 포인트 강의 한번 찢어봤습니다. 사실은 뭐 발표를 컨텐츠화하는 유튜버 독보적이죠. 이건 뭐 내 자랑해도 되잖아. 이건 뭐 레전드잖아. 레전드. 뭐 결과물이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도 제가 이 발표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참 동기부여가 많이 될 수 있는 앞으로 제가 이제 뭐 2학년 1학기죠.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까지 수많은 이제 발표의 순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이제 교수님하고 거의 콘서트식의 발표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상상이 될 정도로 앞으로도 레전드 발표 많이 양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페페치 더 킹 오브 채널 4 크리에이터 민호였습니다. 인 더 빌드 내가 안 마른다 희망이 돼! 내가 안 마른다 유행어 돼! 페페치 인 더 빌딩 여기까지?